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하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제주도는 봄비도 내리고 또 꽃비도 내리고 곧 있으면 또 고사리 장마라는 시즌이 옵니다. 이 비를 맞고 제주의 대지가 풍성해지고 또 고사리가 쑥쑥 자라나는 기간인데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비가 하루 종일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옵니다. 이때 산책하는 개들의 발에 습진이 생기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계신 댕댕이 견주분들은 발 관리 잘 하시고 또 제주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비에 젖어도 되는 소재들을 위주로 짐을 챙겨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니나기 후원해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원사들은 사실 광고 효과보다 저희 니나기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분들이 모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또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길 바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 전하면서 후원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편부터 새로 들어온 후원사입니다. 집사이자 농부인 문현진 대표님께서 직접 하우스에서 캣닙을 재배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캣닙으로 만든 오가닉 100% 그래서 마약이 아닌 보약이라고 부르는데 고로롱이라는 곳에서 캣닙 패키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니나기와는 6개월간 함께 하기로 했고요.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이 고로롱을 구입을 하시려면요. 네이버 검색하셔서 고로롱 찍으시면 구매 경로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캣닙 스프레이, 캣닙 모래 탈취 파우더, 캣닙 티백 등 또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마의 마마와 주파수가 함께 만든 반려동물 대화 카드 애니톡이죠. 반려동물 친구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7개의 카테고리, 70개의 질문을 담은 카드입니다. 동물 친구들 향한 나의 마음과 놓치기 쉬운 반려동물의 지금 상태를 생각해보는 카드판 니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은 역시 출연해주시는 게스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로 돌아온 그린 아뜰리에입니다. 아뜰리에 샴푸는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샴푸니까 화학제품에 민감한 분들, 두피 트러블이 많은 분들 추천드립니다. 동물 실험도 하지 않은 제품이니까 니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아뜰리에 자사몰이나 인터넷 쇼핑몰 29cm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의사와 수의사가 만든 반려동물 영양제 이거면 댕냥. 눈 건강에 잘 보인댕, 피모 건강에 보드랍댕, 관절 건강에 잘 달린댕, 종합 건강에 힘이 난댕, 장 건강에 속편화댕 다섯 가지 종류의 영양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취약한 부분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동쪽 평대리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 카페에서 드립백 세트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일랜드 조르바 이제 뭐 커피 좋은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또 사장님이 묵묵하게 좋은 재료, 좋은 원두만을 고집하고 계시니까 또 작은 차이가 주는 디테일한 맛을 아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아일랜드 조르바를 쳐서 원두나 드립백을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의 숨숨집과 에코방석을 만드는 캣방에서 에코방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캣방 에코방석은 저희랑 또 몇 달간 함께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캣방 에코방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팟빵이나 인스타에 청취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반려동물 용품 캐치에서 캐치 스틱을 드리고 있고요. 캐치 또한 네이버 스토어팜에 있으니까 반려동물 식탁이나 캐치 스틱이 필요한 분들은 검색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4회 초대 손님을 모셔서 내 새끼 자랑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고요. 한 분은 일본인, 한 분은 한국인입니다. 두 분은 나기라는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고요. 고양이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국가 중에 하나죠. 일본에서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일은 어떤 의미인지, 한국과는 또 어떤 것들이 다른지 두 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제가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일본 분인 미카상이 일본어로 답하고 유진님이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방송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화로 팟캐스트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출연 제안을 드렸을 때 재밌을 것 같다고 출연해 주셨는데 두 분께도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분 간단한 소개와 우리 고양이 나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카라고 합니다. 연주 대학원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30대고요.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분 도쿄에 사는 유진상과 미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나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고양이 낙이라고 하고요. 암컷이고 올해 4살이 되고요. 4.5kg. 뭐 한국에서는 치즈라고 불리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요. 나기. 이름이 나기가 일본어로 어떤 뜻이 있나요? 나기 뜻은요, 그 일본어로 나기 와타루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물결이 점점 잔잔해지는 모양을 그 뜻하는 동사예요. 네. 거기에서 그 앞글자인 나기에서 따왔습니다. 그 물결이 잔잔해지다라는 거가 연상이 됐던 건가요? 그 고양이를 봤을 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뜻이 좋아서 제가. 아, 그리고 그 식물 이름에도 그 낙이라는 식물이 있고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에도 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네. 겸사겸사 여러 가지 의미를 겸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름을 유진님이 정한 거고, 미카상은 그냥 동의를 한 수준인가요? 네. 이게 일본어로도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이름인가 봐요. 그런 동사가.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 잔잔해지다의 잔잔히 정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코리안 숏헤어라는 종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실은 공식적인 명은 아닌데, 우리 아메리칸 숏헤어에서 한국 분들이 착안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나기는 우리 이제 기준을 봤을 때는 코리안 숏헤어처럼 보이는데, 일본에서 사니까 그런 이름은 아닐 테고, 혹시 일본에서는 나기 같은 종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 古書みたいなおしゃれな呼び方はないんです。雑種って言います。일본에는 그런 세련된 이름은 없고요. 그냥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잡종이라고 네. 자슈가 잡종이라는 뜻인가요? 네. 아, 그냥 믹스라고도 안 하고 그냥 잡종 이렇게 불러요? 믹스 って言う？ミックスはね、最近のおしゃれでどっちかっていうとミックスっていうと、血統書と何か他の、血統書と血統書の猫のことをミックスっていう。믹스라고 하면 네. 그 있는 고양이랑 없는 고양이가 그 섞인 경우를 믹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요. 이른바 코숏 같은 고양이들은 그냥 잡종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잡종인 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 잡종이란 의미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유진 씨는 알 거고, 제가 묻는 이유가 우리 미카상에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시티우트네 난다로 그러니까 아무리 미나기 때 日本は特に悪い意味はない。 아, 일본은 특별히 나쁜 의미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그래요. 일본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그대로 잡종 우리 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미카상은 또 낙이 이전에 아주 오랫동안 함께한 고양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는 몇 년간 함께 살았고 또 이름과 성별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前に飼っていた猫は、ムーちゃんって言って19年。아. 男の子だったけど19年一緒に住んでました。전에 키우고 있던 고양이는 무짱이라고 하고요. 스쿼시였고 19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와, 19년이면 일본에서도 혹시 오래 산 치기에 속하나요? 오스 では 長寿。 でもメスだと割といる。人間と一緒。암컷 고양이들은 19년씩 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스컷 고양이 치고는 장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컷이 더 오래 사는군요. 수컷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조금 슬픈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또 고양이란 존재가 근래에 들어서 함께 살면
좋은 반려동물로 꼽히지만 또 이렇게 된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9살, 20살 넘은 고양이들이랑 산 게스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물병원에 갔을 때 뭐 수의사분들이 고양이를 처음 치료해 본다거나 뭐 몇 번 경험이 없다거나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반면 한국보다 고양이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또 역사도 있어 보이고 관대해 보이는 일본은 언제부터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삼아서 살았는지도 궁금합니다. 多分 ペットとして 飼われたのが 20世紀初めぐらいで、ただなんかいわゆるこうネズミ退治的な感じの猫だったみたいで、今みたいなこう家族みたいな感じで一緒に飼うようになったのは多分第二次世界大戦の後みたいです。 그 20세기 초쯤부터 해서 키우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그 애완동물로서 키워지기 시작한 거는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인 것 같고요. 2차 세계대전 언제 끝났죠? 1945년. 1945년. 그 우리 광복 그때. 네, 광복 잊지 마세요. 네, 우리 광복 때부터 그랬군요. 아, 막 20세기 나오고 광복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정말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방금 유진님이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유진님이 지금 사전에 얘기를 해봤지만 일본에 가신 지 벌써 13년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던 사실 한국어에 멈춰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질문지를 줬을 때 본인 입에 붙지 않아서 조금 나한테 되게 낯선 단어였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애완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들으시면서 혹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아, 이분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본에서는 사실 반려동물이나 애완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어 그대로 pet 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빨리 가족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고양이와 함께 산다는 건 미카상에게 어떤 의미길래 그 무장을 보내고 나서도 다시 나기와 함께 살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割と実家が子供の時に一緒に 割とこう動物を何でも飼ってて、例えば虫とか魚とか鳥とかハムスターとか何でも飼ってたお家だったんです。 어렸을 때 집에서 동물을 그 이런저런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키웠었어요. 虫とか 金魚とか 곤충도 있었고요. 금붕어도 있었고 인코とか 그 새 인코도 있었고 あとはハムスターとか 햄스터도 있었고요. 카메とか 거북이도 있었고요. 아, 그랬군요. 근데 꽤고 동물과 함께 住んでるっていうのは もう 当たり前のことだったんです. 저는 동물하고 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개랑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이누모 쓴다 것도 あるんだけども, まず先に猫が来て, その後に犬が来ました. 개랑도 같이 산 적이 있고요. 예전에 고양이도 키웠었었고 그 뒤에 개도 같이 키운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다라고 하시네요. 이미 유진님이 하우스메이트로 지내고 있을 때인데 제가 알기로는 유진님은 한국에 살 때 말티즈 강아지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고양이를 새로운 식구로 맞이하는 일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두 분은 이 고양이를 입양하는데 어떤 의견을 나눴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무를 키우자고 할 때 우리 점장님 등에 붙어서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맡았는데 한쪽에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2人で話し合いはしませんでした。私は大家さんだから友人に拒否する権利はなかったです。 서로 둘이 의논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기 때문에 거부권은 없었고요. 저는 그 미카 씨가 예전에 되게 오랫동안 키웠던 고양이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 다시 고양이를 키우게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그 모든 책임을 미카 씨가 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고양이를 공짜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역시 유진상이 13년 동안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고양이를 공짜로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한국말로 정말 쓰이지 않는 말을 했는데요. 고양이와 함께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네,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유진 씨께 좀 물어볼게요. 유진 씨는 낙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서 낙이에게 유진 씨가 따로 뭐 해주고 있는 게 있는지, 또는 나기가 외국 생활을 어쨌든 하는,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유진 씨가 사실 제 친구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일본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방인이잖아요? 외국인이고. 네, 유진님에게 특별히 나기가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나기는 저한테 있어서는 동거인이고요. 동거묘. 동거묘고요. 제가 나기한테 해주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 그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있으면서 놀아주고 간식 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고양이한테 그렇게 막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냥 함께 있어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하니까 같이 놀아주고, 간식 주는 정도. 고양이에게 많은 것을 바라진 않는다라고 서로 하셨습니다. 덜 심심한 것 같긴 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기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나기는 이제 목욕이나 손톱 자르기, 뭐 양치, 뭐약 먹이 같은 걸잘 하는지 궁금하고요. 밥을 챙겨주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는 일을 하는 담당은 따로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밥 먹이거나 약 먹이거나 이런 케어 부분에서는 저희 점장님이 다 하고, 저는 그런 점장님을 이렇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예뻐하는 일만을 맡고 있는데, 두 분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미카 씨가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운 경험도 많고 고양이의 실질적인 주인이시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랑 손톱 깎는 거, 빗질, 샤워, 약 먹이는 거, 나쁜 일 했을 때 혼내는 거 그런 것들을 미카 씨가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서로 같이 하는 거는 물이랑 밥 주는 거. 그리고 병원 데려갈 때 아무래도 제가 미카 씨보다 시간적인 자유가 더 많아서 네. 제가 이제 데려가고, 그러니까 평일에 이렇게 그 병원을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같이 놀아주고, 간식 주고, 혹은 싸움 상대를 하거나, 싸움 상대. 발차기를 당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미카상이 주인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유진상은 옆에서 거들어주는, 마치 저희 집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할수 있죠. 네, 그래요. 미카상은 여기 제가 드렸던 질문에는 없는데, 나중에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진짜입니까? 제주와 이토코 데스. 네, 제주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요. でも韓国語喋れないか勉強しないと。今後でも本当に生活で。10年ぐらいしたらね。10년 후쯤에 제주에서 살 생각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하지만 그래요. 한국어 공부는 해야 될것 같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미카상이 일본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본인 게스트가 처음이라,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 전반에 대해 여쭙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 동물병원은 병원비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통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 가지 조건이라는 질문을 드리면 빠짐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력을 많이 꼽아주세요. 일본의 동물병원의 병원비는 어떤지, 한국처럼 비싼지, 또 보험 같은 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お金ね、高いです。むーちゃんが19歳でもう年寄りだったから医療費が結構かかったんだけど、1ヶ月に2万円とかかかってたね。일본도 병원비가 비싸고요. 무장 같은 경우는 그 19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마지막에는 많이 들었었는데 한 달에 2만엔 20만 원 정도 네? 나왔습니다. 굉장히 싸군요. 엄청 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은 뭐가 더 高いの? 아, 그 한국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수술하거나 그랬을 때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단지 입원했을 때한 달간 입원료가 20만 원이요? 아니, 무장은 입원은 안 했고 그냥 통원 치료 했었어. 그러니까 마지막. 통원 치료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한번 병원에 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으로 좀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その 100万 円はいかない。むーちゃんの場合は肝臓が悪かったので、2週間に、例えば2週間に一遍病院に行って、で、2週間分、1ヶ月分の薬をもらうと2万円とか、そんな。무장은 마지막에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2주에 한 번씩 가서 딸치 약 받아오고 하면은 이제 그게 20만 원 정도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나무도 지금 이뇨제를 한 달치를 먹는데 그게 10만 원좀 넘게 나오니까 그런 건좀 비슷한데 MRI 이번에 찍었을 때는 한 70에서 80만 원 돈이 나왔거든요. むっちゃんはあんまり検査をしてないからわからないけど、多分 MRI とかやったら多分それぐらいすると思う。저는 비교적 건강했기 때문에 검사를 한 적은 없는데 MRI 찍으면 아마 일본도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국이랑 약값이나 그런 병원비가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럼 일본도 싸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과 좀 최고인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 드릴게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많은 고양이 용품들이 일본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먹는 그 차우츄르도 일본산으로 알고 있고,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고양이 화장실도 그랬고, 나무와 함께 살려고 할때 선물 받은 장난감들이나 스크래처가 있었는데 그것도 일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고양이를 좋아하고 열광하는지 궁금하고요. 나귀의 장난감이나 화장실 소품 같은 건 그럼 일본 분들은 어디서 구입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多分、昔は全然そういうおもちゃとか、なんだろう、おやつとか全然なかったんですけど、多分だけど、ここ20年ぐらいが、猫を外に出さないようにして飼おうっていう、風潮があるんです。外に出ると病気もらったり、交通事故に遭ってしまうから、なるべく放し飼いにしないで飼いましょうって言って、で、それで多分、うちの中にいることが多くなったから、遊ばせたりとかおやつとかをあげていこう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そういうグッズが増えたのかなと思います。일본도 20년 정도 전에는 그렇게 장난감이나 간식 같은 게 다양하고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고양이를 마당냥이로 키우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집에서 실내냥이로 키우는 일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장난감으로 놀아주거나 간식을 주거나 하는 일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 관련 상품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이 조금 더 빠르니까 일본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자체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소품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아, 뭐 砂とかご飯とか重いので全部インターネットです。그런 것들은 전부 인터넷에서 사고 있고요. おもちゃもインターネットです。장난감도 인터넷에서 사고 있습니다. 역시 ネットです。글로벌합니다. 아, 인터넷입니다. 아, 인터넷 사이트 주소 알수 있을까요? Amazon と、あと、楽天っていう日本の何でも扱ってる楽天っていうサイトがあって、そのどっちか。일본 아마존이랑요. 그리고 락스텐이라는 그 약간 아마존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은 아마존이 없죠. 아니요, 한국도 아마존 직구가 지금 바로 돼서 저도 오늘 LP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작년 겨울부터 바로 직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락스텐도 한국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마존도 가능한데 한국은 오히려 이제 자체 시장이 좀 있어서 뭐 쿠팡이나 뭐 인터파크나 G마켓 이런 데서 사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또 미카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채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는데 피드가 온통 먹는 거 사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채식 메뉴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은 또 그렇게까지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서 좀 부러운 것도 있었고, 채식하는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럽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계기로 채식을 하게 됐는지, 또 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 채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베지타리안 아니에요. 魚、お肉を食べないだけで、お魚も食べるし、卵も乳製品も食べます。정확하게 말하자면 베지타리안은 아니고요. 저는 생선이랑 달걀이랑 우유까지는 다 먹고 육식만 하지 않는 그 종류의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게 비건도 있고, 또 베지테리안도 있고, 많잖아요. 페스코 정도 될까요? まさしく動物、ムーちゃんを飼うのがベジタリアンというか、お魚、お肉を食べるのをやめたきっかけです。무장을 키우기 시작한 게 베지터리언이 된 계기였어요. で、ちょうどムーちゃんを飼った時に、姉が本を勧めてくれて、イギリス人の人が書いた本なんだけども、僕が肉を食べないわけっていう本を勧めてくれたんです。で、その中で、まあ、いろいろ今言われてるような、環境問題だったり、動物の飼育されてる環境が大変だったりとか、あとは屠殺場の悲惨な感じのこととかいろいろ書いてある本だったんですけど、読み終わった時に、例えば牛とか豚とこのムーちゃん、猫と、なんか違いがあるのかと思ってムーちゃんをじっと見た時に、いや、ムーちゃんは食べらんない、食えないでしょうと思いました。그 무장을 막 키우기 시작했을 무렵에 언니가 영국 사람이 쓴그 책을 소개해 줬는데요. 내가 그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그 환경 문제라든지 가축들의 공장직 사용 문제라든지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채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고서 무장을 이렇게 보면서 무장이랑 다른 그런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이 뭔가 차이점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その時に考えたのが、自分が直接殺せないような動物は食べないように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で、ただ魚も本当は動物だから食べるのやめた方が良かったんだけども、日本だともうほとんど出汁でカツオが入るから、そうすると外で食べられなくなっちゃうなっていうのといろいろ考えて、でもそうは言っても完璧に肉も食べない、魚も食べない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いから、ちょっとずつでもいいか自分でできる範囲で、あまり無駄な殺傷をしないように生きていこうかなってちょっと思ったんです。それがきっかけです。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동물은 먹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생선도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그 흔히 말하는 가쪼라고 하죠. 그 가다랑이 포가 기본 양념이나 다시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선은 그냥 먹게 되었고요. 완벽하게 그 베지테리언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다고 그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동물을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 식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들어보니까 무장을 키우면서 그리고 언니가 권해준 그 영국 남자가 쓴 책을 보고서 무장과 또 다른 동물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채식을 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유진님은 어쨌든 같이 사는 분이 채식을 하는데 함께 사는 데 따른 불편함이나 또 본인도 채식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외식 같은 걸 하게 되면 보통 1인분씩 시키는 게 기본이어갖고 사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미카 씨가 채식을 한다고 해도 저는 옆에서 그냥 고기 시키면 되는 거라서. 뭐 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할 때는 뭐 저희가 그렇게
식사를 뭐 매일같이 매끼를 같이 먹는 게 아니니까 보통 그 제가 미카 씨한테 맞춰서 미카 씨랑 같이 먹을 때는 두부나 생선이나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그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년 그 동물권이나 환경 문제랑 채식에 관한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반 그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생각 자체는 저도 사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채식을 한다고 해도 뭐 채식을 왜 하지?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살 수 있으면 가능한 한 그 동물 복지를 생각한 음식들 그 식품들을 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저도 뭐 채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동물 키우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다 알죠. 어떻게 죽고 동물권이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걸 뛰어넘는 그런 자극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많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채식을 하면 좋겠다. 그게 좋지 않을까 하고 뭐 복지를 신경 쓴 것도 결국에는 근데 동물이 피해를 보는 거라서 그것도 약간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편하자고 조금 그렇죠. 말만 바꾼 어떤 환경적으로 좀 낫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은데 우리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면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새끼 먹을 거 한 끼로 먹고 그렇게 줄여가면서 우리도 같이 미카상처럼 조금씩 조금씩 채식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은 한국에서는 이게 불이 났을 때라고 해서 트위터에 이렇게 고양이와 함께 대피하는 요령 같은 게 있는데 일본은 또 그런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불이 났을 때는 베개 피를 고양이에 담아서 나와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은 또 지진이 큰 지진도 있고 작은 지진도 있는데 지진이 좀 잦은 편이잖아요. 동물 대피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함께 대피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대개 피해 고양이를 넣어서 나가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 특히 매뉴얼은 ないけども 기본 소위 震災の時とかって 기본 実は うちでどうにか頑張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で 避難所に行くのも本当に大変な時っていうのが実はそういうスタンスなんです。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사실 일본에서도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대피소로 대피하는 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정말 집에 있을 수 없을 때 불가피할 경우에 가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대기하거나 대피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뉴스로만 보니까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때 뉴스가 나오는 거라서 지진이 났다 하면은 아 저기 다 대피소 가는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집에서 지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동물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오히려 매뉴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메디어에 나온 거는 재난 상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들을 가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집이 파괴되거나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이제 피난을 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집에서 대기를 하거나 피난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여기 제주도에 살다 보면은 저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아요. 태풍이 올 때 괜찮냐고 지금 제주도 엄청 난리 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멀쩡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뉴스에서는 엄청나게 파도 치는데 방파제에 가서 정말 들어가면 안 되는 데 가서 막 뉴스를 보도를 하니까 육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지진이 뭐 자주 나지만 그렇게 뭐 대피할 만큼 나는 게 아니라서 공식적인 매뉴얼은 없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고양이가 불이 났을 때는 베개 피해 넣어가라 라는 말이 있고 정말 그렇게 대피를 시켜서 조금 피해를 덜 본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진이 아니어도 불이 나면 꼭 베개 피해 우리 나귀짱을 넣어서 대피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난소에 대피한 사람들 얘기 같은 거 조금 보충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避難所のことをちょっと補足すると基本お家で頑張れっていうスタンスなんだけども、どうしても避難所にこうみんな集まっていくっていう時は
自治体によってはダメっていうとこもあれば、連れてきても大丈夫っていうとこもあるんだけど、連れてきても大丈夫って自治体だったとしても、基本ケージの中で動物、猫とか犬は過ごさ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なので、猫とか犬はもし何かあった時のために普段からこう、ケージに入るのを慣れさせるようにしておきましょうっていう啓蒙活動はあります。만약에어쩔수없이피난소에가야되는경우에는그살고있는지자체에따라서방침이달라져요동물을이제완전히못데리고가는곳들이있는가하면동물을데리고갈수있는그지자체들도있거든요근데그런동물을데리고갈수있는경우에도이동장안에서그생활을시키게기본은되어있기때문에평소에도동물이이동장에서이렇게생활을하거나들어가고나온일에별로이제그거부감이없도록평소부터이제길들이게하자는그런캠페인같은것들을하기도합니다그래요평소에우리그지진훈련이나그런민방위훈련하듯이동물친구들도그런훈련을해두면좋다라는캠페인을하긴하는군요좋습니다、네、그래요저희그 SNS 를보다보니까낙이는이불안에있거나부드러운소재의천을좋아하고그러는것같은데저희나무같은경우는맨처음에집에왔을때는집의맨끝구석에서자다가조금올라왔다가가까이왔다가지금은뭐발밑에서자거나머리맡에서자거나저희근처로굉장히많이왔는데낙이는어떨까요사람과함께침대에서자나요아니면은공간이분리된채로잠을잘까요낙이는지금저희집에낙이전용침대그상자같은게한6개정도있고요 기본적으로는자기가자고싶은곳에서자요근데이제밤에사람이잘때는침대에올라와서다리밑다리사이그쯤어디에서 잠을자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마음에드는그날마음에드는사람의다리종아리사이어딘가에기대서자는게그낙이보통밤에자는스타일인것같습니다그거는뭐일본고양이나한국고양이나똑같습니다그게그다리사이에서자면사실되게불편하면서도기분이좋아서이거를그냥참고자잖아요그래가지고일어나면허리나목이좀아픈경우가있는것같아요네저희도같은의견입니다네그래요 그리고이제낙이는운동갔다온운동화같은것도이렇게끌어안고막냄새를맡는거봤는데저희가저번에나왔던게스트고양이중에그발냄새를좋아해가지고막발냄새만맡고그런친구도있었어요낙이도그런특이한뭐냄새를좋아한다든지낙이만의특이한점이있을까요아거래가뭐전세계의猫を飼ってる人に同じことをする猫がいるかどうかを聞いてみたいことなんですが낙이는진짜특이한그습관이하나있는데이거진방송을들으시는모든분들한테그런똑같은행동을하는고양이가있는지저는꼭질문을해보고싶습니다네우리가まずムーちゃんに話を戻すのですがムーちゃんの遊びがムーちゃんがもう本当に好きだった遊びでこう髪の毛をの私髪の毛長かったので髪の毛をこう両手で持ってピンって貼って持っていくとそれをこうムーちゃんが歯で噛んでこうパチッって切るっていうのがなぜか超ムーちゃん的に面白い遊びだったんです。제가예전에오랫동안키웠던무짱이제가예전에는그머리카락이굉장히길었는데머리카락을들고요손가락의양쪽에묶어갖고이렇게뭐라지실처럼하게팽팽하게맞으면와갖고이빨로그걸이렇게딱끊어내는게 무짱이굉장히좋아하던놀이었어요네何が楽しいか全く分かんないけど、で、ナギを飼った時に、無意識に髪の毛をそうやって私はくるくる触ってたら、ナギがパッて走ってきて、パクッていって、カッて切ったんです。그게뭐가그렇게재미있는지는、재미있는놀이인지는잘모르겠는데、ナギ를키우기시작했을때、제가무의식적으로그거를똑같은행동을하니까、ナギが그걸딱보더니、벌떡일어나고막달려와서는그거를똑같이이빨로끊었어요난데이마모코髪の毛を触ったりすると아髪の毛머리카락네뭔가こう키라키라する이렇게머리카락을만지거나하면은그놀이를해줄줄알고이렇게되게주의깊게보거나하거든요뭐こんな遊びをする猫ってあまり聞かないので
で、しかもムーちゃんもナギもそれを教えてないので、私の中ではもうナギはムーちゃんの生まれ変わりだっていうふうに決定しているんです。주변에서그런놀이를한다는고양이를들어본적도없고해갖고제가저는그나기가그행동을하는걸보고나기가혹시그무장이환생한건아닐까라는ほかにやってる猫がいたら知りたい。혹시그런같은행동을하는고양이가있다면꼭알고싶어요좋아요저희점장님이머리가기니까저희나무한테일단한번테스트를해보고이게뭐고양이들한테재밌는놀이였는데그간우리가발견을못했던건지이게또새로운놀이를발견되면어뭐이머리카락을놀이기구로만들어서팔아보는것도 좋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어저희가이거듣고계신분들중에혹시고양이가본인의머리카락을팽팽하게이렇게손으로말아가지고팽팽하게당겼을때다가와서이빨로끊거나뭐손으로장난을치거나하는고양이가있으면어저희니나기팟빵게시판에들어와서제보를해주시면은저희가선물을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래요저희나무같은경우는꾹꾹이를하지않는데나기는또꾹꾹이를하는것같고어그러면서도또살가운무릎냥같지는않은데나기는언제꾹꾹이를하고또언제무릎에올라온지나기가기분좋을때는언제인지도궁금해요아꾹꾹이꾹꾹이いつでも床にこう柔らかいものタオルケットだったりとかセーターとかあのマフラーとかがあるともうもう何いつでもやります그부드러운천같은것들수건재질의그이불같은거있잖아요그런거나아니면스웨터나목도리같은거바닥에떨어뜨려놓으면항상그꾹꾹이를하거든요しかもあの安いセーターとかマフラーじゃやらなくて高いこう超いいウールだったりカシミヤの時だけやるのででもうやるとしかも食べながら噛んでこうもぐもぐ食べながらやるので友人はもう何枚もセーターを食べられました그질이안좋은합성섬유로만든그런것들은안하고요캐시미어와울이나캐시미어그런아주좋은동물성그런재질로만들어진것들로는그꾹꾹이를하면서같이쭈꾸기를같이하거든요그래서네그걸하면서먹기도해요이건지금제얘기인데저같은경우는 제가물건을이렇게잘정리를해서둔편이아니어서네바닥에스웨터랑목도리랑바지랑뭐이런거다바지팽겨쳐놨다가한대여섯벌정도빵꾸가났나요네캐시미어그스웨터도한세벌정도 아버리거나다시생각을해도마음이아프네요그래요나기가쭈꾸비를하는데저렴한건하지않고좀고가의물건들에쭈꾸비를주로하고또미카상은잘정리를하는데우리유진씨가정리를좀잘못한다고합니다그래서유진상의바지나캐시미어스웨터를많이구멍을냈다고하는데요그렇게늘기분이좋은상태인건지아니면그냥그런재질을좋아하는고양이인것같죠일부러제공을하긴하나요사실애기고양이때처음왔을때그상자같은곳에다가목도리같은것들을놔주긴했었어요그래서그걸로쭈꾸기를했던게계기가돼서어떤고양이가됐어도그걸이제쭈꾸기를계속하는것같고요그리고기분이좋다기보다는그런재질들을보면그런천들을보면하는것같아요그렇군요아까제가아고양이에대해서건너뛴게있는데이걸좀물어볼게요나기를어떻게만났는지에대해서저희가건너뛰었기때문에아까좀질문을헤맸던것같은데나기는어떤방식으로미카상과유진님한테왔는지궁금하고또한국에서는동물보호센터나유기된친구들을입양하는그센터가있다든지또길냥이를입양하는방식이많아지는추세인데일본의반려동물입양시스템은어떤지또는또인식칩을꼭등록해야되는지또만에하나잃어버린다고해도주인을찾을수있는시스템이있는지이따면한국과어떻게다른지도얘기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나기와あの인터넷で里親マッチングサイトっていうのが日本だとあるんですそれでナギはもらうことになりました나기는인터넷그입양사이트인터넷한국의포인핸드인가요포인핸드
코인랜드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됐고요. でも、あの、里親でもらうっていうのもあるんだけども、割と今のところ猫飼う場合は、まあ、ペットショップだったりで買ったり、あとはブリーダーから直接買ったり、あとはあの、保健所で、そう、保護された保健、猫とか犬を保健所からもらったり、あとはあの、猫シェルター、いわゆる保護猫が集まってるシェルターがあったり、あの、猫カフェって韓国あるのかな？猫カフェってこう、猫カフェの猫をもらうっていうのとか、あとは動物病院に猫生まれましたっていうポスターとかが貼られるんで、そういったところからもらう人たちもいます。방법이되게다양한데、일본에도아직까지그펫숍에서사오거나브리더한테받거나하는방법들이있고요。뭐인터넷에서이제모집하는걸보고이제데리고오는방법이나아니면그유기동물센터같은곳에서데리고오는경우도있고요아니면보호시설일본에서는쉘터라고하는데그민간그시설이있어요그런데에서이제데려오기도하고요그리고이거는한국에있는지잘모르겠는데그고양이카페가한국에도있나요상업적으로、네、뭐커피숍을고양이카페는있지만고양이카페라는곳은어떤건지모르겠네요일본에도그게상업적인고양이카페가있고요그입양을이제목적으로한고양이카페가또있어요그럼그고양이카페에서이제자고있는고양이들을실제로이렇게몇번씩만나보고하면서그중에서자기랑그잘맞는것같은고양이를이렇게데리고오는방법이또있기도하거든요혹은이제동물병원같은데전단지같은게붙어있는경우도있어요그애기고양이가뭐이렇게태어났는데누구입양하실분계신가요이런식으로해갖고그런방법들이있는것같아요제가잠깐일본에서살았을때그동물펫샵을지나가면은그때당시에유행했던종이닥스훈트였는데굉장히비싸게표시가돼있었어요그래서제가느꼈을때는일본에서반려동물을키운다는건굉장히부자들이하는어떤행동처럼느껴졌었어요그시절에는근데지금도그렇게펫샵에서사는일이흔한지또정말로산다면그렇게비싼지또궁금해요高いのかどうかその辺も知ってる猫は知らないけどペットショップは今もそこそこ東京では見かけたけど前ほど多分ワーホリで来たほど時ほどはないと思うただ値段はやっぱり高いと思う도쿄는아직도펫숍이있기는한데요아마그예전에일본에계셨던그때보다는아마많이줄었을거예요그리고펫숍에서사려고하면가격은꽤비싼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요막그때막300만원500만원이렇게써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오되게비싸구나그정도한다고하네요아네맞았군요제가그때까막눈이었는데도잘봤습니다그리고또낙이는이렇게식물에물을주면은그걸이렇게먹는영상이있는걸제가봤어요그래서낙이는사진들이굉장히엉뚱해보이고굉장히장난도많이치는것같고또미카상이나유진씨가공부하고있으면은거기가서또방해도하고또한편으로는굉장히독립적으로보이기도하는데낙이는어떤성격의고양이인지궁금하고낙이는어떤하루를보내는지도말씀해주면좋을것같아요ご飯食べるよりも遊ぶ方が好きです。で、恐怖心よりも好奇心が勝つ猫です。아기는밥먹는것보다는노는걸훨씬더좋아하는고양이고요그리고이렇게뭘무서워하거나그런것보다는호기심이굉장히많은고양이에요そしてもう1日のルーティンが完全に決まってる規則正しい猫です。뭐하루에그일상그루틴이딱정해져있는굉장히그생활패턴이정해져있는고양이고요그렇다면은낙이의루틴이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세요아나私仕事に行っちゃうので유진가お家で仕事をしているから유진の方が多分낙이의루틴は詳しいと思います네제가낙이랑지는시간이요새더많아서요작년부터제가아침부터 저녁잠들기까지설명을드리자면일단미카씨가아침에그더일찍일어나고요미카씨가일어날때나기도같이일어나서미카씨가이제
그 세면대에서 준비하고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일단 그 흐르는 신선한 수돗물을 먹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네. 근데 미카 씨가 이제 출근하고 나면 저는 아직 자고 있는데 저한테 다시 와서 잠을 자고요. 제가 일어나면 제가 일어난 대로 같이 일어나서 환기시키거나 하면은 베란다에 나가서 고양이 캣닙 같은 걸 키우고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먹으면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제 컴퓨터 뒤에 그 고양이 방석이 있는데 거기 와서 오전, 오후 이제 계속 잠을 자요. 중간에 한 번 정도 일어나갖고 놀아달라고 하거나 간식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조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5시쯤 되면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주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거나 하고요. 미카 씨가 이제 귀가해갖고 요새 같이 저녁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 그걸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밥을 다 먹으면 무릎에 올라와서 간식을 또 받습니다. 간식을 많이 먹네요. 네, 많이 먹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간식을 참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제 뭐 설거지를 하거나 그러면 다시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의자에 가서 잠을 자고요. 이때 되게 깊이 자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다시 이제 잘 준비를 할 11시쯤 되면 각성을 해서 놀아달라고 이제 조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활발하게 놀아요. 되게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미카 씨는 이제 자러 일찍 들어가고요. 저는 좀 미카 씨보다는 늦게 자는 편이라서 제가 방에서 뭐 이런저런 걸 하고 있으면 다시 와갖고 제 방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제가 하는 걸 지켜보거나 감시를 하거나 하면서 깨어 있다가 제가 이제 잠을 자면 그때 이제 같이 와서 다리에서 자거나 합니다. 굉장히 루틴이 확실한 고양이 같아 보여요. 네. 그 고양이 하루를 들여다보면은 우리 유진상도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나 알 것 같아서. 미카상은 나가서 일하고 우리 유진상은 남아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고양이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저희 이제 인스타로 나기짱에 대한 궁금한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다른 분들께 받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이원스타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나기짱, 우리 까미는 한국에 살지만 츄르는 차오츄르만 먹어요. 나기짱에게 츄르는 차오츄르가 넘버원인가요? 차오츄르 다이스키데스. 뭔가 전에 좀 차오츄르 体に 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 なんかチャオチュールみたいなこう自然食なんだ猫用の自然食健康的なチャオチュールもどきを買ってきてあげたらこうチャオチュールそっくりなんでおーと思ったのに一口食べてあいりませんっていう感じになりました。 나기도 차오츄르를 제일 좋아하고요. 네. 차오츄르가 혹시나 이제 고양이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오츄르랑 비슷하게 생긴 그 되게 그 고급 재료로 만든 차오츄르 비슷한 간식을 사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줬더니 처음에는 차오츄르인 줄 알고 좋아하면서 먹다가 한 입 먹어보고서는 이거 아니에요. 바로 안 먹었어요.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뭐 이제 차오츄르가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이게 좀 건강에는 괜찮은지에 대한 똑같은 고민이 있어서 조금 유기농으로 된 것들이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 다시 차오츄르를 찾곤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차오츄르라는 게 츄르는 알겠는데 차오가 되게 중국말 같이 들리는데 차오라는 뜻이 뭐 일본말로 무슨 뜻이에요? 차오를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스페인어의 안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 어떤 뜻인지는. 그렇군요. 츄르는 잘 모르겠고요. 츄르는 이렇게 짜는 느낌의 쭈르륵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쭈쭈바처럼? 쭈르륵 그렇네요. 그런 거에서 츄르인 것 같고 차오가 늘 중국말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스페인어로 안녕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시니까 우리 각자 예. 찾아보는 걸로 해요. 그래요. 넷길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나기짱, 나는 소나기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반가워요. 만화에서 보이는 일본의 고양이들은 동네를 자유로이 다니는 경우가 많던데 나기짱도 외출형인가요? 하셨습니다. 뭐 나기와 완전히 이에네코です. というのが里親でもらうときに里なぎを拾ってくれた人ともう契約で 絶対にうちの中で買うことっていうのは約束してるんです。
나기는 실내냥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입양을 할때 고양이를 임시 보호하셨던 분하고의 그 계약이 있었는데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키우겠다는 거를 그 약속을 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집에서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나기짱이 밖에 나갔다가 잡혀서 들어오는 사진이 있었는데 어떻게 탈출을 했던 거죠? 낯소샤죠. 아레와 낯소시다고 아침에 호각쿠샤샤 씻네요. 그 대문을 통해서 탈출을 했고요. 미카씨가 얼른 잡아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사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줄리 GN 무니킴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나기짱 얼굴 표정이 강단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집에서 누가 서열 1위일까요? ナンバーワンは私です。で、ナンバーツーはナギちゃんです。で、最下位が友人です。저희 집설 1위는요, 여기. 私、大家さんだから。고양이의 실제적인 주인이신 미카 씨고요. 나기가 두 번째고요. 통역을 하고 있는 제가 서열 제일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요. 다른 냉명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나기짱, 일본에서 고양이 용품이 진짜 다양하게 많은데, 나기짱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과 간식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야츠와 야빠리 차오츄르 で 아토와 나나케 카츠오노 나, 한, 이나바 노, 아, 이나, 쇼히메이 티노. 이나바 노, 카츠오 이거 노. 상품명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공익 방송이 아니라서, 개인 방송이라서 괜찮아요. 카츠오 노, 코 파우치, 노, 야츠. 미래면 미래면 어떨까? 와, 카르. 또, 오야츠와, 아토와, 마드라스 캣, 아, 마도로스 노, 펫이요? 또, 치킨, 마스. 마도로스 펫의 치킨 맛? 응. 마도로스 펫은 한국 제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제품이 어떻게 거기가 있죠? 제가 사왔거든요. 아, 유진 씨가. 그, 나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1위는 차오츄르고요. 네. 2위는 한국에서도 이거 파는 것 같은데, 이나바라는 일본 회사에서 나온 그, 가츠오를 생선을 구운 조그마한 파우치에 들은 게 있는데, 형 한국에 있나요? 맞아요. 이거 살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위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사온 마도로스 펫 국어랑 치킨을 줘요. 어머짜 이마마데 탁상 이런 나 어머짜와 아게테 키마시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장난감들을 나기에게 사줬는데요. 덴도식노 카샤카샤 이야츠모 볼을 고 아소베 야츠모 펫도 타 캣도 타와모 카이마시타. 원동식 장난감이랑 이렇게 막대기로 동공하는 거랑 あと、캣 타워도 샀고 カシャカシャブンブンっていう、こう、紐の、カシャカブンブンしてるのか、カシャカシャブンブンって카샤카샤 紐の、한국에서도 카샤카샤 해요. も好きだったんですけど、今ずーっと好きなのは、ただの棒に紐をつけたものです。여러 가지 장난감을 정말 샀는데 지금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요. 예전에 샀던 장난감 그 막대기가 그 앞에 있던 줄은 어디로 가고요. 어디로 가서 없고 거기에 그 천으로 된 그냥 긴그 포장할 때 쓰는 그천 같은 긴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는데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아주 수수한 고양이네요, 나기는. 그죠? 많은 장난감을 사줬지만 결국에는 그냥 막대기에다가 리본 묶어준 거를 잘 논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원래 만나면은 선물을 좀 주는데 지금 일본에 계시니까 선물을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나기짱 간식도 나중에 저희가 코로나가 좀 풀리면 유진상이랑 미카상이 제주에 오든 저희가 일본에 가든 할때꼭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로스 펫 치킨 맛으로 꼭 준비를 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중가시님께서도 질문하셨어요. 나깃장 사는 동네에 길냥이들이 있나요? 있다면 일본에는 까마귀들이 길냥이를 공격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いないです。あ、野良猫はいるけど、子猫はいないね。野良猫はいるんですけど、子猫はいないんです。というのが、我々が住んでるエリアが、TNR が結構進んでるとこで、ほぼいないね。길냥이가 있긴 한데 그 새로 태어나는 아기 고양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 TNR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길냥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갈았어. 아, 카라스. 카라스は多分、東京すごく多いよね、ソウルより。多分。근데 나는 갈았어 나이. 이ないの？응. 갈았어 나이. 한국에는 까마귀가 없습니다. 서울, 아니, 아. 제주도에는 많이 있어요. すごく東京はもう本当にカラスが多いので、特に子猫は狙われるんです。도쿄는 까마귀가 많아서 특히 아기 고양이들이 그 까마귀한테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아, 泣그렇군요. きたかった時に、なんかベランダ にカラスが来たから、凪を狙って来たよね。そこに来たじゃん。泊まりに来た。나기가 아직 아기 고양이였을 때그 베란다에서 놀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까마귀가 와갖고 베란다 난간에 잠깐 이렇게 와서 멈췄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 고양이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한번 재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군요. 정말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는가 궁금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그 도쿄에서 흔하게 보는 것만큼은 없고요. 우리나라는 대신 까치가 까마귀만큼 자주 보이는데, 까마귀가 없지는 않아요. 육지에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에는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한라산이나 중산간에 가면은 까마귀를 많이 볼수 있어서 일본 느낌이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제주도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캐트리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친구 송이님 여기 니나기에도 나왔었는데요. 나기짱 니나기 이라시아이마세라고 하셨고요. 지금의 집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나기짱이긴 있는지, 현재의 삶의 만족도는 얼만큼인지, 동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여쭈셨습니다. 나기의 기분으로 얘기해 주세요. 美味しいものいっぱいくれそうだから来ました。맛있는 걸 많이 사줄 것 같아서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아또 多分自分の奴隷が一人いそうだから来ました。그리고 저의 시종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현재의 삶의 만족도는 얼마만큼인가요? 냐냐? 何点中？ 100 点中75点。자기 75마음대로 대답하고 있어. 75点? 75点。7.5점? 7? 100점 만점에 75점. 아, 75점. 그렇군요. 아, 다행이다. 나는 지금 95점이라고 그런 줄 알고, 75점 정도 삶의 만족도가 있고, 동생을 갖고 싶지 않나요? 하셨어요. 2匹目。欲しいけど、2匹目？あ、絶対ダメだね。ね、凪は、説明しね。凪は、拾われた猫で、そのお家にすでに、もう、拾われた猫たちが3匹ぐらいいるところに、さらに凪の兄弟が3匹引き取られて、6匹になって、で、しかもその後さらに2匹引き取られて8匹で、だから猫猫ネットワーク。で、8匹ぐらいで住んでいたので、うちに来た時に、ああ、やっと一人になれたっていう感じで来たので、多分他の猫はダメです。나기를 임보하신 분이 보호하고 있는 고양이가 세 마리 있었는데 그해 봄에 세 마리 나기를 포함한 삼형제를 죽고 또 추가로 두 마리를 주어서 그 나기가 있을 때는 총 8마리 고양이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기는 그 저희 집에 왔을 때 되게 외로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 드디어 내가 이 영역에 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만족감이 컸기 때문에 아마 동생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외동 재질이었군요, 우리 나기가.
그래요.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고 현재 삶의 만족도는 75점. 그리고 지금 집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맛있는 걸 많이 줄 것 같아서 내 시종을 잘 들어줄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나기짱한테 일본 말과 한국말 중 어떤 언어로 소통하시나요? 나기짱이 두 언어 중에 더 잘 반응하는 언어가 있나요? 오시에 때 구다사이 하셨습니다. 저희 집 공용어는 일본어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제가 나기한테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괴롭힐 때만 아, 뭐 어쩌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제외하면 모든 게 다 일본어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어에 더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국어는 알아들어요. 국어. 네. 국어가 일본어는 뭐죠? 하라. 하라? 하라. 근데 국어라고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역시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확실한 파워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일본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기는 일본어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니나기 공통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에서 질문을 하나씩 뽑아서 여쭙고 있는데요. 7개의 카테고리 중에 교감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드릴게요. 아주 오래 곁에 있어줄 거지? 10년 후 나와 반려동물의 모습을 상상하고 설명해 주세요. 多分10年後私そろそろ引退する年頃なので、もう引退仕事も辞めて、ナギを膝に乗っけて、日向ぼっこしながらぼーっとしたいです。10年뒤면저는슬슬은퇴를생각할때고요。은퇴하고、ナギ를이렇게무릎에다가무릎양해를시켜놓고、따뜻한햇볕을쬐면서천천히느긋한시간을보내고있을거라생각합니다아너무행복한모습입니다우리미카상이은퇴했을때나기는무릎양을무릎에얹혀놓고햇볕을쬐면서있을것같은데그때유진상은뭐하고있을까요저는10년뒤에는아마도일을하고있겠죠 아, 아직은퇴할나이는아니다은퇴할나이는아니고요은퇴할나이는아니다라고말씀나기한테간식을주고나기한테때때로얻어맞기도하고같이놀면서그냥지금과변함없이지내고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가끔어쩌라고라는한국말을하면서지내고있을것같습니다그래요저희가묘주분들에게는고양이를키우면서도움받은사이트나책등을소개받고있는데요고양이양육하는데도움받은사이트나책이있을까요買ってからはあんまりサイトとか本とかは参考にしなくってでただムーちゃんを買った時にも本当に初めてだったからいろいろ参考にしてたんだけどその時によく読んでたのがまだその当時インターネットがなかったので雑誌猫の専門の雑誌があったんでそれを買ってももう本当にその通りに育てたんでナギはその時の知識で育ててますナギを키우면서는그런어떤정보를찾은적은없고요예전에무짱을키웠을때는당시인터넷이없던시절이어서그일본에있는고양이전용잡지그게그고양이수첩이라는지금은없는잡지가있었는데그걸보면서거기에나온대로그무짱을키웠고나기는이제그때얻었던지식을바탕으로키우고있습니다네역시일본은잡지나만화책이런게굉장히잘되는나라여가지고고양이수첩이라는잡지가있었다고하는데요거또들으시고뭐예전에일본에서살아서그런잡지를봤던분들이라면은되게반가운이름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반려동물과함께사는데필요한세가지를꼽는다면어떤걸꼽아주실까요ペットを買う3つはまず1一生猫の一生飼い続けるっていう覚悟그고양이를평생그책임을지겠다는각오2がやっぱりたっぷりのお金역시금전あとはたっぷりのお世話と遊ぶ時間돌봐주거나놀아줄수있는시간각오금전시간적여유인데지금たっぷり라고하는게듬뿍양껏뭐이런뜻이겠죠많이많이놀아줄시간과많은돈
그리고 끝까지 함께할 각오라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일본에서 그 크는 고양이 또 일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고양이와 함께 사는 거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요. 그래서 더 좋고 반갑고 또 일본이 또 심적으로는 참 우리나라랑 멀게 느껴지지만 또 이번 계기로 아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반려동물이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고 희수주힌 필수품입니다. 아우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멀어지는 게 필수품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낯섭니다. 日本のレコードショップのコピーで No Music No Life 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이번에예전에굉장히유명했던그캐치코피라고하나요？그타워레코드타워레코드에그 No Music No Life 라는말이있었는데なんでそれをもじって No Cat No Life なの？그거거기에이제비트세기를하자면 No Cat No Life 입니다그래요필수품이라고해서깜짝놀랐는데타워레코드예전에캐치프레이즈가 No Music No Life 라는게있었고거기서빗대서 No Cat No Life 라는말씀을하면서다시한번살짝가까워졌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요마지막으로우리아이자랑하고싶은거있으면은마음껏자랑할수있는시간드릴테니까지금까지못한우리아기자랑있으면해주시고혹시또우리무짱에게할말이있으면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じゃあ両方の自慢話を。むちゃんはなぎ、く、둘다한번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자랑을 네。네。まずはむーちゃんから。むーちゃんは結構気遣いができる男だったんです。むーちゃん굉장히배려심이있고、사람을챙겨주는고양이였어요。っていうのが、私はこう、失恋して、とか仕事が辛くて泣いて床に座って泣いてた時とかはこう横に来てピタッと体をくっつけてなんか寄り添ってくれました。제가실연해서힘들어하거나아니면일이너무힘들어서울고있거나하면은무짱이이렇게옆에와갖고몸을딱붙이면서굉장히위로를많이해줬습니다。で、こう顔についた涙とかを舐めてくれたんですけど。まあ、後でいろいろネットで調べたら、それはただ単なる塩分補給だったっていう可能性もあるんですが。제가눈물을흘리거나하면은얼굴에서이렇게눈물을핥아주기도하고했었는데요그사실그걸나중에인터넷에서찾아봤더니단순히그염분을 염분보충하기위해서했던행동일수도 있었다는 거를지금은알지만그때는 굉장히감동을했었습니다まあでもまあそういう気遣いができる男だったんです。で、ただむーちゃんがもう19歳で死んじゃうときに、まあその死んじゃう前の日だったんですけど、もう起き上がれなくてずーっともう横たわって寝てるときに、同じようにこう私が座って悲しくて泣いてたんです。むーちゃんが죽기며칠전부터는사실움직일수가없어서그누워있는상태로이제며칠동안시간을보냈었거든요그래서제가너무슬퍼서옆에서이제막울고있었는데で、その時も起き上がれないはずなのに私が泣いてたらこうむっと起き上がって鼻に鼻をくっつけてこうチュっていう感じで鼻をくっつけてくれました사실이제일어나거나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는데제가옆에서막울고있으니까남은힘을다해서일어나서제코에다가 코를대면서위로를해줬던생각이납니다なんで最後までこう気遣いができる男でした그래서마지막까지저를되게챙겨주고배려해줬던고양이였었던것같아요그게제자랑입니다で、これが私のこの親バカだからだ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
ペットシッターさんにむちゃんが亡くなりましたってメールを送った時に返ってきたお返事が、いろんな猫を見てきたペットシッターさんもすごい気遣いができる人間みたいな猫でしたねってメールをくれました。うん。이건그냥제가키운고양이니까제눈에만이뻐보이는그런이야기일수도있긴한데그예전에무짱을돌봐줬었던펫시터분이계셨어요그래서그분한테도제가그무짱이죽은다음에무짱에대해서이제연락을했더니그분도무짱에대해서무짱은참사람을배려를해주는고양이같다는같은 얘기를했었어요그래서이게주관적인얘기가아니라객관적인얘기다라는말씀을그렇죠 하셨고무짱은정말친절하고되게젠틀한친구였던것같아요염분을먹고싶어서가아니라우리미카상의시련과슬픔을닦아주고또염분아팠을때온힘을다해서코에이렇게뽀뽀를해줄정도로굉장히친절하고좋은고양이었다라는자랑을해주셨고요우리나기는어떨까요네자나기의지만바나시를します 무짱은운동신경이悪かったんです무짱은사실굉장히운동신경이없는고양이였는데요でも나기는もうすごい活発で운동신경がいいです나기는운동신경도좋고굉장히활달한것같아요운동신경인데고そのまま垂直にピョンと飛び上がることができて、あ、もう他の猫もでき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人間のこう胸とか肩のあたりまでこうピョンと飛べることができます。でももう다른고양이도사실그럴지도모르겠는데、나기는점프하면사람가슴팍인데까지점프를하곤합니다。와우、많이뛰는것같아요。結構高い。あ、本当？うん。おお。なんでよく友人が飛び蹴りされてます。그래서그이통역을하고있는제가항상그날라차기를당하고있다는 굉장히높이뛰는것같습니다네깜짝깜짝놀랍니다제가저희나무는이렇게놀이시간에점프를유도해도되게한 10cm? 정도밖에못뛰거든요엄청나게 지금두분이굉장히웃고계세요우리나무가 10cm 에서뛴다는말에굉장히웃고계시고또지기싫어서우리점장님은 20cm 다라고옆에서지금말씀하셨는데 우리나기짱은뭐유진님의가슴정도까지니까한 1m20 정도는뛰는것같아요그죠네오대단합니다크게자랑할거리고또남은게있을까요あとはナギはですね自己主張が上手です。ナギは自分が言いたいことを확실하게主張するスタイルです。자기주장이강한고양이군요。좋아요。普段はこうあまりこう膝に乗ってくれたりとかしないんですけど、おやつが欲しいときはもう膝にピョンって乗って伏せます。평소에는그물음양이같은거절대하지않는데요간식이먹고싶을때는와서딱앉습니다아우매우똑똑하고바람직한삶을살고있는나기같습니다最近はもう膝に乗るのを通り越してご飯じゃなくておやつが欲しいときあのほっぺたをはたきます요즘엔그무릎에앉는것뿐만아니라간식이먹고싶을때는사람한테와서얼굴을이렇게딱딱때리고요 가죽이다なんで肉球の間の毛が長いのでナギは結構ふわふわして気持ちがいいです네나기는이제그발의젤리사이에털이굉장히길거든요그래서 、네、이렇게얼굴맞으면서도굉장히기분이좋습니다でも이분이ご飯을내다るときは結構本気で叩くんで유진は痛そうに叩かれてます통역을하고있는저는요그저한테그간식을요청할때는굉장히얼굴을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얼굴이 밀려